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도 위축돼야 하는데 올 상반기 서울의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새로 집을 산 사람의 절반 이상은 30, 40대였습니다.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거란 불안감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일 겁니다. 동시에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민심도 읽혀집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상반기 54건이었던 매매 건수가 올해는 160건으로 3배 늘었습니다. 근처 다른 단지도 상황이 비슷한데 30, 40대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은 6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매수자가 더 몰려 120%와 140%씩 증가했습니다. 주택 거래 중 70%는 아파트에 집중됐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30대와 40대가 주도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30, 40대가 사들였습니다.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분석됩니다. 30, 40대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주택은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들여서 앞으로 초고가 주택에 비해서 거래가 꾸준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집값 상승 영향으로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2016년 말 4,005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5,056조 8천억 원으로 3년 사이 1,00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